자,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좀더 긴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고양이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요. 자, 그럼 뭘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양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뭔가 큰 구덩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저기에 고양이가 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키보드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예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프로그램을 딱 중지시키고 어떤 키를 눌러도 더 이상 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 즉 게임이 끝난 상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은 여기 제어 밑에 보시면 모두 멈추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이 모든 동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두 멈추기를 이용해서 게임이 끝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모두 멈추기를 언제 동작하면 될까요? 예, 여기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검은색 그림을 그리고 그 검은색 그림에 고양이가 닿았을 때, 예, 이 모두 멈추기가 동작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이 고양이가 어떠한 색깔에 닿았을 때라고 하는 기능에 해당되는 블록을 찾아내야겠죠. 자, 관찰로 가보면, 예, 우리 여러 번 했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블럭이 거기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사용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이 그림에, 이 무대에, 배경에 검은색 구덩이를 우리가 팔 때가 된 거죠. 자, 검은색 구덩이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요걸 누르고, 그리고 어디다가 파는 게 좋을까요? 자, 축소를 해서 모양을 선택하고 축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한 여기쯤에다가 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적당한 곳에, 자, 그리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에서 우리가 색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이 색 부분을 클릭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양이가 부딪히면 게임을 끝나게 할 검은색을 클릭하면, 자, 이 부분이 검은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닿았을 때는 모두 멈추기가 동작하도록 하려면 이때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예, 제어에 있는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라고 하는 저 조건 블럭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검은색에 닿았는가 라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에 닿았을 때 모두 멈추기가 동작하면 되니까 이 모두 멈추기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요리로 가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만약 어떠한 색깔에 닿았다면 모두 멈추기가 동작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검은색의 고양이가 닿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한반복하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것을 갖다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삭제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자, 여기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한반복되면서 검은색에 닿았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닿았다면 모든 게임을 멈추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고양이가,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가 점프를 너무 많이 뛰네요.
점프를 너무 많이 뛰면 여기 있는 숫자를 또 조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여기 다 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부딪히고 이런 게 막 바닥에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조금 거슬리더라도 좀만 참아주시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점프를 조금 더 제가 줄이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닥에 닿았으니까 게임이 멈춘 겁니다.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멈추지 않고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무대가 조금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배경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도 저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보다 좀 낫죠? 예. 만약에 너무 구멍을 넓게 파면 어떤 경우에도 저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는 걸 통해서 적당한 구멍의 크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더 옮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시작.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 버리고요. 이렇게 올려서 부딪히지 않도록 다시 하고 다시 시작. 자, 또 멈췄죠? 자, 고양이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고양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좀 더 재미있게, 저보다 더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